현아,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걱정, 나 지금 약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형.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네, 옛날처럼. 네. 네. 일단 첫 번째. 네. 동물병원으로 번 돈보다 새나개가 더 쏠쏠하다. OX. 어, X. 어. 아, 그러면 새나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동물병원으로 번 돈보다 방송 강연으로 번 게 더 쏠쏠하다. 아, 훨씬. 훨씬. 네, 훨씬. 어, 시간 대비 훨씬 낫네요. 그렇죠. 시간 대비 시간으로 보면 훨씬. 네. 시간으로 보면. 네. 아, 살림살이 좀 나아졌구나. 아, 네. 아, 제가 이제 이게 되게 죄송한 게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좀 어쩔 수 없이 비싼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막 할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네, 동물병원은 제 주업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막 이렇게 이걸로 부자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다음에 또 그다음 질문 이것도 이제 OX로 역시 네. 또 이추 간식 팔려고 수돗물 유튜브 나왔다. 에이. 하나 둘 셋 X. 절대 저는 제가 만든 거 어디 나가서 홍보를 안 해요. 어. 제 보시면 알아요. 인스타,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오히려 부끄러워서 제가 만든 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나는 동물병원에 앉아서 수의사 하는 것보다 동물 행동 교정하는 게 더 재밌다. OX. 오. 어. 네. 그러니까 저는 행동 수정도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리고 필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훨씬 힘들어요. 일반 진료보다 훨씬 힘든데 진료보다는 이제 이게 재밌죠. 네. 그리고 저보다 진료는 형님처럼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형님처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실제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도 지금 옮기기 전까지는 일반 진료도 같이 봤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보고 제가 제 깜냥을 넘어간다 싶으면 바로 리퍼보냈어요. 네. 이 분야에서는 이분 되게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전 뭐 수술도 슬개골털도 수술도 못하고 그동안 중성화 수술이나 이제 좀 간단한 연부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 서저리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반대로 이런 행동 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퍼를 또 받기도 하는 바 네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렵기는 해요. 이게 수술처럼 딱 갑자기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실제로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뭐 최대한 만족을 하시도록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죠. 네. 마지막 질문. 네. 이거는 OX 말고 대답형으로. 네. 설채연에게 동물 행동 교정이란? 이거 되게 어렵다. 다른 데서 이런 질문 안 했었나? 네네. 저한테 네, 설채연에게 동물 행동 교정이란? 이런 트레이닝과 강아지들의 그거는 제가 이제 개척해 나가고 아직 배울 게 더 많거든요. 공부할 게. 그래서 뭔가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뭐야 나 다 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잠깐 이렇게 했을 때. 네 이거 잘 할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해나간 지 그래도 꽤 거의 뭐 한 10년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데 그렇구나. 네 그걸 하면 할수록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요. 또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수의학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느끼고 이제는 이걸 정복해야 된다라는 생각 안 하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고 그래도 솔직히 우리나라 행동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조금의 지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